생명과학 백호입니다. 정말 매번 그 온라인 스튜디오에서만 강의하다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어? 여기 앞에까지 앉았네? 우와. 대단합니다. 하여간, 야, 여기 앞에까지 대단하다. 복도까지 앉고. 내가 지금 밝아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양옆에 다 앉고 그랬네. 너무 반가워요, 진짜. 나는 진짜 완전 니네 잘 모를 텐데 내 현장 체질이야. 사람 많이 이렇게 나 대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거 좋아. 패디의 하늘과 바람과 그리고 백호. 공부 얘기 좀할 텐데요. 생명과학. 뭐 결론은 다 했던 얘기 비슷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해가 아니고 뭐다? 그렇지, 암기. 똑같아, 그냥. 간단하게 좀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수능 지난번에 갑자기 작년 23년 6월에 킬러 배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쉽게 내겠다라고 했는데 국어 영어 수학은 또 어렵게 냈어. 근데 생명과학은 확실하게 쉬워졌습니다. 특히 그 어렵다라고 하는 가계도랑 돌연변이가 난이도가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등급컷이 확 올라가 버렸고, 보면 알죠? 여기 보면 만점 표준 점수 있다, 그지? 뭐라고 써 있어? 69. 원래 70점, 72점 뭐 이랬는데 저기 뚝 떨어졌다는 얘기는 좀 쉬워졌다는 얘기야. 생각보다 조금 더 애들이 점수가 많이 높았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쉬워진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큰 경향 중에 하나가 학생들 상위권 중심으로 공부를 엄청 많이 해. 여기 온 친구들은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거라고 내가 딱 느껴지더라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의치한 약수 인기 장난 아니죠, 그죠? 그래서 N수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2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할 것 같은데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명, 2,000명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 되면은 나이 드신 분 나와요. 삼성전자 다니다가 나오시고요. LG 회사 다니다가 나오시고 학교 선생님마다 나오시고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고3 학생들 그분들과 경쟁 쉽지 않아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왜 각성돼 있거든. 그 사람들은 사회생활 한번 해보고 나오는 사람들이야. 대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큰 변수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도 보였는데 올해는 더 심해질 것 같아. 4년간 스카이 3개대 뭐 N생 비율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의대. 그것도 굉장합니다. 지금 하여간 그런 거 좀. 그래서 경쟁은 치열할 것 같다 알고 있으면 되고. 수능 유형은 변화가 없었어요. 정부에서 그 얘기했었거든요. 작년 6월 달에. 쉬운 유형은 내지 마세요. 평가원한테 얘기한 거죠. 교육부 장관이. 근데 난이도는 좀 낮추세요. 그래가지고 트렌드 변화는 거의 없었는데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 정책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준비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약간 그렇게 되고. 가계도 문제, 돌연변이 문제는 뭐 이런 건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학습 전략.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과학 1은 뭐 대부분 여기 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13 문제가 개념형이고 그다음에 7 문제가 추론형인데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게좀더 효율적이죠, 그죠? 13 문제를 개념형인데 쉬워요. 금방금방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요거는 무조건 잡아야 돼.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는 순간 좋은 등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추론형을 잡으러 가면 돼요. 그런 스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워낙 많은 유형들이 있어서 그 추론형 잡는 스킬은 논리 과정을 축약시키는 거예요. 그거 쭉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되고 개념형은 진짜 맞먹고 하면 한 달? 여기 대부분 고3이나 N수생이죠. 고2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고2 때도 내신 공부했다 그러면 한 달이면 됩니다. 개념형은. 그리고 반복. 알겠지? 추론형 이제 잡으면 되는데 추론형은 여러 번 해야 되고 고3이나 N수생 때. 약간 그렇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면 좋다 그런 얘기하고 또 하나 상위권 증가로 1등급 경쟁 치열할 것 같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N수생들 좀 늘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고 그래서 요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수능이 아마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추론형 7문제에서도 실수 안 하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2년 전에 수능은 1등급 커트라인이 42점이었거든요. 그 전에도 42. 그러니까 세 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왔어. 근데 작년엔 47이라
한 문제 틀리는 것까지 1등급이었다고. 그러니까 좀 달라졌지, 그치?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돼서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 생명과학 원이 가계도나 돌연변이가 조금 쉬워지면은 그러면 누구나 다 도전할 만한 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개념형 금방 잡죠? 추론형도 이제 스킬들이 다 개발됐고 새로운 유형이 안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공부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누가 실수 안 하느냐의 싸움인데 문제 풀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연간 커리큘럼은 뭐 이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고 추론형 모의고사가 이번에 더 나와요. 이거 다 신경 써서 한 건데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추론용에서도 그래서 요거를 좀 했고 이런 건 내가 또 따로 다른 선생님들 마찬가지인데 연간 커리큘럼 다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시간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원래 네 분 선생님이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15분씩 하면 되잖아요. 근데 워낙 중요한 두 과목 선생님이 20분, 22분 다 시간 쟀어요. 제가 15분 해버리면 지구과학은 없죠, 그죠?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은 여러분들이 개념 먼저 잡고 섬계환이나 세계환 그리고 상크스, 올바원 이런 걸로 추론형 스킬 잡고 그리고 모의고사가 이제 쭉 개념형에서 단계별 모의고사나 전체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문제 많이 푸시면 됩니다. 이따가 이제 따로 Q&A 있을 때 그때 또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미리 잠깐만 얘기해 주면 아까 저기 잠깐 봤는데 선생님 유전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됩니까? 물어보는데 극복 반복하면 돼요. 심플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유전 문제가 안 풀려요 라고 하는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유전 공부를 내가 한두 번 했는데 안 풀려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하고 네 번하고 계속하면 돼요. 이게 무슨 대학교 공부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이거 수능. 킬러 배제가 됐다라는 그런 또 변화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반복하면 다 잡습니다. 알겠지? 반복을 많이 하셔서 아까 앞에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의 암기가 될 정도로 푸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러면 연관 가계도 그거 하나 빼놓고는 문제 유형을 딱 보면 다 외워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문제 보면 쏙쏙쏙 읽힌다고. 그래서 눈으로 대부분 풀어, 그냥 문제가. 여러분들도 그 정도 수준 될 거야. 나 그렇게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이 먹어서 쉽지 않거든, 내가. 근데 한 과목만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반복 많이 하면 여러분 된다고.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에너지도 넘치고. 반복하면 웬만한 추론형 문제들도 나중에는 진짜 달달달달달 암기할 정도로 풀면 눈으로도 풀려요. 집중하셔서 딱 보면. 알겠지? 그 정도 얘기하고 투 과목이 또 이제 이게 이슈예요. 생투가 또 가장 많은 학생들이 투 과목 중에서는 하거든요. 그거 잠깐 얘기해 주면 작년에는 생투가 정말 역사상 제일 쉬웠어요. 근 10년 내로 가장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쉬웠는데 그 이유는 서울대가 투 과목 필수 응시 요 정책을 해제해버렸어요. 없애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투 과목을 서울대 가려고 했던 애들이 상위권이잖아. 투를 안 해도 되니까 원 과목으로 대거 내려옵니다. 그래서 투 과목의 상위권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요거를 감지해가지고 6월 모평, 9월 모평 다 쉽게 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여기 등급 컷을 보면 2, 3 수능에 비해서 2, 4 수능이 45 똑같죠. 1등 컷 라인이 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더 쉬웠거든요. 근데 똑같다고. 그리고 만점 표준점수 73점까지 올라갑니다. 대박이죠,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투 과목, 특히 생투, 생투만 얘기할게요. 꿀 과목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올해 스타트하는데 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교재 팔리는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 막 이상 나가더라고. 조금 걱정됩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이 투는 인원수를 뺐네. 투는 인원수가 생투가 가장 많은데 생원이 한 15만, 16만 명일 때 생투가 5천 명, 6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1등급이 4%잖아. 200명만 상위권이 유입이 돼도 확 바뀌어버려요, 판도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평가를 해서 또 난이도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조금 걱정됩니다.
변동성이 너무 큰 과목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속 투 과목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요행을 바라고 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행은 뭐야? 조금 공부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대박 과목. 물론 그러면 좋지요. 작년은 그랬으니까. 근데 아닐 가능성도 높아서 완전 쪽박이 되는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난이도라도 나는 저거 만점 받을 거고 나는 확실하게 하나 정도 틀리는 거, 두 개 정도 틀리는 거로 커버할 수 있고 난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소신을 갖고 자신 있는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 정도만 얘기하고 유형 변화는 없어요. 생투는 진짜 이거는 똑같이 됩니다. 아,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생투는 생원보다 분량이 1.5배 정도 된다. 그리고 생원의 가장 어려운 게 가계도 돌연변이잖아. 생투의 코돈 추론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예, 뭐 이거 봐봐. 예, 단원별로 문제가 똑같지. 그지? 몇 년 동안 똑같다고 이게. 그래서 유형의 변화는 없어. 뭐 이런 문제 푸는 건데 이 너무 어려워 이거. 이 하디바이언이나 이런 코돈 추론 이거 제한 요소구나. 하여간 이런 문제 너무너무 어려워. 가계도나 돌연변이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투 과목 선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시고 소신을 갖고 하셔라. 알겠지? 그 정도 얘기하고 코돈 추론 여기 있구나. 아, 이거 뭐 아주 아이고 뭐 이거 뭐 좀 그 서울대 의대 합격한 애들 있지. 2년 전까지 이거 제대로 푸네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 약간 찍어서 푸는 거야, 이거. 그런 문제야. 징그러운 문제가 좀 나와. 참고하시고. 이것도 생투도 개념형이 14문제, 추론형이 6문제 비슷한 구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개념 잡고 추론형 잡으러 가고 유형 변화 없으니까 기출문제 계속 푸세요. 기출문제 반복 거의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반복을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 정도 얘기해주고 아 여기 응시인원이 나왔구나. 아, 뭐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정도 좀 얘기 좀 하고요. 생투 연간 커리큘럼은 섬계수환이라고 저 강의 있습니다. 뭐 예전 강의이긴 한데 내가 리뉴얼 해가지고 뭐 수능 문제 푸는 데 전혀 지장 없고 모의고사들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여러 영상에서 내가 좀 학습 방법 올려놓고 연간 커리큘럼도 올려놓고 또 제가 그 상담소를 운영하거든요. 메가스터디 100호 페이지에 거기에 내가 직접 답을 해줘요. 정석은 내가 답을 해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거기다 올려주시면 내가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